VIP실에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 이제 모유수유하라고 아기를 데리고 네. 와요. 근데 안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유실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거기는 엄마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슴 열고 네네. 수유하는데 거기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무슨 소린가 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람을 봐야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뭐 어떤 엄마들이 뭐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뭐 남편 얘기도 하면서 험담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갑자기 내가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이구나. 사람이랑 같이 기대지 않으면 못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 바닥으로 내려간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스러웠어요. 네, 진짜 나는 그동안 젊음이 자신감이었나? 아니었을 거야. 뭔가 있었을 거야. 그것만 믿고 살지는 않았잖아.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또 이 나이가 60대고 70대에서 보면 얼마나 또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인데 지금이 저는 태어나서 운동 제일 열심히 해요. 20대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스킨케어실도 정말 저는 한 시간 반, 두 시간 누워있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스킨케어실 가요. 안티에이징 좀 해주세요. 안티에이징 좀 해주세요. 아니, 뒤에서 성형에 대한 권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어떤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요? 왜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애기도 낳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면 아니 저는 예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굉장히 네.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죠. 권유 많이 받고 특히 바람난 가족 하기 직전에 정말 그 제작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권유도 받았죠. 좀 고쳐보는 게 어떠냐. 어디를 그러니까 조금씩만 저는 하면 된대요. 아니 뭐 어디 크게 고치자가 아니고 네. 뭐 눈도 조금만 더 커지면 제가 이제 얼굴 전체 얼굴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여기 눈곱이 약간씩 작아요. 코도 조금 작고 입도 작은 편인데 눈도 약간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이뻐질 거라고. 심지어 제가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사진관 아저씨가 약간의 리터치를 해줬어요. 어머 많이 달라요? 약간의 리터치인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한가인신가? 한가인씨 죄송합니다. 리터치를 과하게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오아시스라는 작품을 하고 베니스에서 상도 받고 저 배우로 인정을 받고 바람난 가족까지 하게 되면서 아 저 배우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 작품 저 작품 써도 되겠어 이런 인정을 받은 건데 오아시스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도 하는 작품이에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 여자는 취해? 아름답지 않아? 도대체 너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너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거야? 라는 직구를 날리는 면이 있어요, 그 영화가. 네네. 근데 그 영화 찍고 제가 이제 상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름다움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고 다 고치기가 너무 면목이 없잖아요, 좀. 타이밍이 안 좋잖아요. 오아시스라는 작품이 네. 그냥 뭐 오락능어도 아니고 굉장히 네, 작품성이 네. 훌륭한데 네. 하고 나는데 배우가 싹 다 고쳐버리면 야, 그 진정성이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못 고쳤죠.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이창룡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감독님 제가 안 이뻐요? 그러면 이쁘지 소리야. 너는 충분히 이뻐. 그냥 다른 여배우들이 좀 지나치게 이쁠 뿐이야. 좋은데 이게. 예. 전 충분히 미인인데 네, 네. 성유리 씨가 지나치게 미인일 뿐이야. 저한테 어떤 잘못이 있는 건. 그래서 이창동 감독님의 어떤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까? 이창동 감독님의 영향이 제 배우 인생이 100이라면 9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가 이제 배우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어떤 욕망인지. 네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었어. 멋진 예쁜 신발을 신었어. 갖고 싶니?